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게임 한판 해보려고 와이프 겨우 설득하고 게임 방금 켰는데 딸내미가 와서 아빠는 매일 게임하느라는 소리를 들으며 억울해하는 유부남과 가장 게임할 시간 없는 청소년을 위한 방송. 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현재 액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오르는 기세로 가고 있죠. 이 액자 가격이 최저 한 30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한 70카 정도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자 가격이 왜 다시 올랐을까? 혹시 17화폐 도면이라고 우리가 하던 거기가 이제 패치가 돼서 액자를 잘 안 나오나? 그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한번 가봤습니다. 어저께 17화폐도 가보고 이제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15화폐도 굉장히 좋습니다. 15화폐도 가봤는데 도면에서 떨어지는 액자의 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이 강탈 세팅에 관한 내용을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려드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네, 강탈 세팅 가장 쉬운 것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고, 오늘 설명해드리는 거는 동료 세팅, 브로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망토, 그 다음엔 우리가 흔히 뭐 액젤 장신구라고 얘기하는 도둑 장신구, 그 다음에 빈데리하고 카르스트 레벨 세팅하는 요 내용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세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한번 쭉 보시고 본인이 따라하실 수 있는 그 선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요 브로치 부분인데요. 요 브로치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동료들한테 이렇게 끼워서 쓰고 있는 요 브로치고요. 만약에 지금 이 브로치를 아예 안 쓰고 계신다면 오늘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가장 저렴한 거, 진짜 싼 거로 따지면 한 10카우스보다 싼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하나 껴주시면 생각보다 체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요거의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서 강탈 브로치를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여기서 붙을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종류가 많죠? 근데 이거 복잡하게 보실 거 없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 딱 하나입니다. 화폐 복제. 화폐 복제 제일 높은 1티어가 13에서 15%고요. 그 밑에가 10에서 12%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격이 대충 한 1액 정도? 요게 10카 선에서 돼 있어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10카보다 쌀 때도 있고 10카보다 조금 높을 때도 있지만 그 정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세팅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거래소에서 제가 미리 해놨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강탈용으로서는 요 10% 요 강탈 복제하고 13% 복제가 있는데 일단 1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가장 높은 단계 잎사귀 브로치를 이렇게 해서 놓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너무 싼데? 이건 너무 싸게 나왔네. 한 2카우스, 4카우스 매물이 쭉 있죠. 5카우스, 6카우스, 7카우스 매물이 그렇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한 10카우스 정도 생각하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구매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요것들을 뭐 몇 개나 사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카르스트하고 빈델입니다. 요 두 명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두 개는 사서 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나머지 옵션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화폐 복제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나머지 옵션까지 챙겨서 하시려면 금액이 좀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더 챙겼는데 딱 하나 더 챙긴 게 요 증표에 같이 요 강탈 돌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는 보상에 증표 숫자가 더 올라가는 요 옵션 딱 하나만 더 넣었는데 요거 넣어도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넣지 말고 그냥 요거만 해서 검색하셔서 다른 옵션 보지 말고 그냥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면 요런 화폐 복제 하나만 보고 그냥 사시면 돼요. 다른 거 아예 보실 필요 없어요. 괜히 보고 가격 높은 거 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화폐 복제만 보고 쭉 구매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데리 카르스터 요 두 명한테 먼저 껴주시고 나머지 순서대로 되는 대로 하나씩 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10카우스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끼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금액적으로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쭉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자본이 조금 더 있는데 그럼 한 13% 정도 노려주시면 됩니다. 13% 정도를 노려주시면 가격이 한 1액 정도로 올라갑니다. 요건 좀 싸네요. 싸게 나왔네. 40카우스 보통 한 1액 정도 선에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10,
3% 이상 되는 이런 것들 쭉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나 자본이 좀 있어, 이번에 좀 제대로 투자해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그냥 이거 맥스 15를 하셔도 됩니다. 15 맥스짜리 하셔도 이거 괜찮네요. 이런 거 빨리 사시는 게 임자예요. 이런 거 1액짜리 이런 거 그냥 사시면 되고요. 요게 물량이 그 15%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금방금방 올라요. 그래서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는 빈데리하고 카르스트입니다. 15%를 해주실 거면 얘 둘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는 13 아니면 10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세팅해 주시면 요 브로치 관련 내용은 다 끝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그 뭐라고 하죠,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은 점, 아니면은 좀 나중에 궁금하다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요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허크 같은 친구들. 요 친구는 레벨이 3, 그러니까 맥스가 3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다른 애들은 보면 이렇게 5짜리가 있어서 그냥 요 잎사귀 브로치를 껴줘도 상관이 없는데, 요런 허크 같은 친구는 레벨 5가 안 되기 때문에 잎사귀를 못 낍니다. 그럴 때 껴주시는 게 레벨별로 이렇게 이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5가 됐을 때 제일 좋은 건 잎사귀고요. 그 다음 잎사귀 5레벨이 안 돼서 내가 아직 레벨 작업이 안 됐다, 그래서 빈대리가 아직 5레벨을 못 찍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뭐 4레벨짜리는 유약 도색 브로치, 이걸로 그냥 검색해 주셔도 똑같이 매물이 나옵니다. 요거는 한 뭐 10%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도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춰서 2레벨일 땐 은브로치, 3레벨일 땐 황금, 4레벨일 땐 유약, 5레벨일 때 잎사귀. 근데 당연히 높은 게 더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아이템 희귀도 수치가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 희귀도 수치가 30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일부러 이렇게 30으로 다 수치까지 맞춰놨습니다. 30으로 맞춰놨는데 요 잎사귀로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내가 4레벨로 하시면 요 희귀도 수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동료 레벨을 다 5레벨로 맞추신 다음에 요거를 3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거 30으로 맞추는 방법을 모르실까봐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 뭐라고 하죠? 이걸 무슨 옵션이라고 하지? 고정 옵션이라고 하나? 요 옵션 자체는 뭐 이런 신성 오브나 이런 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요거로 돌리는 겁니다. 축복의 오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27 이렇게 돼 있는 거 내가 샀다. 근데 요걸 내 희귀도 30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요 축복의 오브로 이렇게 살살 돌려주시면 이렇게 30이 맞습니다. 랜덤하게 몇 번 돌리다 보면 30이 뜰 거예요. 어렵지 않게 뜹니다. 수치가 26에서 30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30을 맞춘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폐 복제 옵션 한 10에서 15% 사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희귀도가 30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강탈 돌 때도 도움이 되고요. 대강탈을 도실 때는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어디다 놨더라.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아무거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요 방 하나에 이렇게 3명이 들어가잖아요. 동료 3명씩 들어가는데, 3명 다, 얘도 복제 15, 화폐 복제 15, 얘도 화폐 복제 15, 얘도 화폐 복제 15. 그러면 화폐 복제가 45%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귀도 30, 희귀도 30, 희귀도 30 되면 희귀도 90%가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상자를 깠을 때 더 높은 희귀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변화 여부 나올 게 연금이 나온다든지, 연금이 나올 게 카오스 나온다든지, 뭐 제왕이 안 나올 게 제왕이 돼서 그게 액자로 변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더 좋은 화폐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강탈일 때는 저 장신구 하나 브로치 세팅을 해주시면 효과가 더 증폭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하실 수 있는 것만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여기에 옵션에 보시면 이쪽은 강탈 상자에 들어있는 옵션에서 우리가 화폐 복제를 한 거고요. 우리가 대강탈을 돌 때는 주로 뭐 강탈도 포함이고요. 우리의 소득원은 강탈 상자입니다. 몹을 잡아서 떨어지는 그 아이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떨어지는 아이템 희귀랑 수량 증가요. 그러니까 요것도 물론 도움은 되긴 하는데 요거까지 챙기시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요게 상자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그 정보를 몰라서 요거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상자에 적용이 되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요거까지 챙겨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근데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만 챙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요거는, 요런 것들은 왜 안 챙기는지 궁금하실까봐 뭐 질문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브로치 세팅하는 것만 짧게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요 망토 관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는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가장 효과가 큰 것부터 순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브로치를 세팅을 해야 화폐 복제가 되고요. 화폐 복제가 돼야 상자를 깠을 때 경보 레벨이 안 오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자를 까도 레벨이 안 오르는데 뭐 좋은 화폐가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폐 복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보 레벨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액자리 떨어지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많은 상자와 더 많은 것들을 깔 수 있도록 세팅하는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브로치 관련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망토 관련 옵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퓨이 채널 퓨이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